힌두교 비슈뉴 신의 여덟 번째 아바타라이자 드바라카 왕이었던 힌두 신인 크리슈나는 포로로 잡힌 여성들과 결혼해 무려 16,108명의 아내를 두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시식스쿨입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인류 역사 속 과거 통치자들 중 상당수에게는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국왕이었던 솔로몬은 700명 이상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고, 이집트의 람세스 2세는 200명 이상의 아내와 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내까진 아니지만 주변에 데리고 있던 여성만 봐도 진의 초대 황제였던 사마염은 만 명, 무굴 제국의 악바르는 5천 명, 당 현종은 3천 명에 달해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성을 곁에 두고 있었던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오늘은 많은 아내가 있었던 먼 과거 인물이 아닌 19세기 이후 현실에서 아내가 많았던 남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인도 북동부 미조람 주에서는 지역 기독교 종파의 지도자였던 지오나 차나가 있었습니다. 1942년 아버지가 설립한 종교를 이어받아 수장으로 지낸 그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자신의 종교를 실천하기라도 한 듯 생애에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17세에 첫 아내와 결혼한 이후 그에게는 39명의 아내를 비롯해 94명의 자녀, 33명의 손주가 있었습니다. 이 대가족은 100개의 방이 있는 4층짜리 집에서 함께 지냈는데, 참고로 그는 평소에 항상 7-8명의 아내를 곁에 두는 걸 좋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인도 미조람주 총리인 조람 탄가는 2021년 그가 사망했다고 밝히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1830년 조셉 스미스가 몰몬교를 창시했던 당시 창립 멤버이기도 했던 브리검 영은 조셉 스미스의 뒤를 이어 몰몬교의 2대 회장이 됐습니다. 그는 유타에 교인들을 이끌고 진출해 솔트레이크 시티를 설립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서부를 개척해 몰몬교의 세를 확장했습니다. 현재 미국 유타의 브리검 영 대학교만 봐도 과거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는 생애 총 55명의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몰몬교의 회장답게 그는 결혼한 여성 중 54명을 몰몬교로 개종시켰습니다. 또한 스라에 5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참고로 1877년 그가 사망할 당시 그에게는 23명의 아내가 남았었는데, 그를 떠난 33명의 아내는 10명이 이혼, 19명이 사망, 4명은 실종 상태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둘 수 있었던 건 초창기 몰몬교가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기 때문인데, 몰몬교 창시자였던 조셉 스미스도 생전 30명 이상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동차와 부동산으로 많은 돈을 번 사업가인 살레 알샤이리는 지난 2005년 기준 50년간 58명의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10명의 아들과 25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남성이 최대 4명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는 이슬람 율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는데, 이후 그는 54명과 이혼했습니다. 그와 이혼하지 않은 아내 4명 중 3명은 그와 18년에서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3명은 그가 과거 여러 아내들 중 가장 좋아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아내들을 각각 별도의 장소에서 지내게 했는데, 다만 4명 중 나머지 1명은 교체하기 위한 아내로 두었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아내가 4명으로 줄었지만 그는 네 번째 아내만큼은 매년 바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86년부터 미국에서 사이비 종교 지도자를 지낸 워렌 제프스는 종교 내에서 일부 다처제를 추종하며 많은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가 결혼한 여성은 78명에 달했는데, 그렇지만 이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중 24명의 나이가 매우 어렸던 것입니다. 이에 더해 그는 아동 관련 문제로 2006년에 FBI 지명수배자 10인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2007년 8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돼 2011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1968년 카메룬 북서부 바포투 왕국을 통치했던 아치림비 2세가 사망하자 아들이었던 아본비 2세가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본비 2세는 아버지로부터 권력 외에도 물려받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아내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무려 72명의 아내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아본비 2세에게는 이미 28명의 아내가 있었고, 결국 이를 합산해 그는 총 1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50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녀 수만 본다면 이는 19세기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조반니 비글리오토는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서 기록적인 결혼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1949년부터 1981년까지 총 105명의 여성과 결혼했는데 그의 결혼은 미국에선 27개 주, 국제적으론 14개국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그는 여성들과 결혼할 때마다 자신의 신분을 바꿨기 때문에 그와 결혼한 여성들끼리는 서로 알지 못했고 그도 거의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프로포즈를 하면서 자신이 먼 곳에 있으니 이사를 와 같이 살자고 말하며 여성들의 물건을 이삿짐 트럭에 실어 보낸 뒤 벼룩시장에서 파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결국 1983년 그는 사기 혐의와 증혼 혐의로 3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하메드 아부바카르는 나이지리아에서 일부 다처제의 논란을 불러왔던 인물입니다. 생애 그는 총 120명의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 당시 86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던 그는 최대 4명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는 이슬람 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지역의 통치자였던 야하야 아부바카르는 그에게 48시간 내에 86명의 아내 중 82명과 이혼하거나 토우국에서 떠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치료사로서의 명성으로 아내와 결혼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고 대부분 30세 이하였던 그의 아내들도 모두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하지만 나이지리아 연방고등법원에서는 나이지리아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생명, 자유,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그의 석방을 명했습니다. 석방 후 그는 2017년에 사망했는데 아내들은 그가 좋은 남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센투스 아쿠쿠는 케냐에서 유명한 일부 다처주의자입니다. 1939년에 첫 결혼 이후 그는 22세가 되던 해에 5명의 아내를 두었고 35세에는 45명의 아내를 두었을 정도였는데 생애 전체 그에게는 13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 수는 104명의 딸과 106명의 아들을 포함해 21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그의 마지막 결혼은 1992년에 있었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79세였지만 결혼 상대자의 나이는 18세로 61년의 나이차를 보였습니다. 그는 2010년 9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그의 아내들은 그가 키가 크고 잘생긴 데다 재력도 상당했다고 말하며 배려심이 매우 큰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카자르 이란의 두 번째 샤였던 파트알리 샤 카자르는 1797년부터 통치를 시작해 1834년까지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생애 그가 두었던 아내 수를 둘러싸고 4명이라는 주장부터 800에서 1000명이라는 주장이 존재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158명의 여성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파트알리샤 카자르의 아들이자 왕자였던 솔탄 오드 다울레가 저술한 초기 카자르샤의 궁정 생활의 내용을 담은 아주디라는 책에 160명에 달하는 아버지 아내 이름이 소개돼 증명됐습니다. 한편 파트알리샤 카자르는 56명에서 130명의 아들과 46명에서 110명의 딸을 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부 카메룬 바무메 술탄이었던 이브라힘 은조야는 1886년부터 사망할 당시인 1933년까지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19세기 이후 일부 다처제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데 그의 대가족과 관련한 당시 영국군의 보고 자료는 놀라움을 불러옵니다. 1915년까지 그에게 600명의 아내와 149명의 자녀가 존재했다는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영국군 보고서는 그가 훌륭하고 건전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선 그에게 1200명의 아내와 첩 그리고 350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브라힘 은조야의 이러한 아내 규모는 19세기 이후 최대로 확인됩니다.